서울 도심 가까이에 자리 잡은 천혜의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이곳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소중함을 선사하는 힐링 동물원, 서울 대공원입니다. 창경원으로부터 시작되어 1984년 5월 개장 이래 전시관람 중심의 동물원에서 이제는 동물의 생태환경과 동물복지, 보호, 종보전을 위해 힘쓰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우리나라 대표 동물원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사계절 구경하러 랜선 여행을 떠나볼까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봄의 따뜻한 온기가 새싹을 틔우고 봄꽃을 아름답게 피웠네요. 서울대공원에도 새로운 생명들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흑곤이 새끼들인데요.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는 흰 오릭스입니다. 아기 낙타도 엄마와 함께 있네요. 깃털로 된 가시가 매력적인 포큐파인도 봄을 즐기고 있습니다. 봄이 지나고 만난 푸른 여름.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모두들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위생과 청결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동물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사육사분들의 세심한 돌봄과 계절에 맞는 특별 케어가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행동 풍부화를 많이 활용을 해서 동물들의 여름나기를 돕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 2016년부터 행동 풍부화의 날을 지정해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행동 풍부화는 한정된 공간에 있는 동물이 야생에서 보이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동물들이 새로운 냄새나 새로운 장난감을 활용하고 먹이를 찾아먹게 함으로써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성큼성큼 먹이를 향해 다가가는 서부 로랜드 고릴라 우지지. 호기심 많은 녀석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며 먹이를 먹네요. 이번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흰 공에 호기심을 보이는 호랑이들. 알록달록 단풍옷을 입는 가을이 왔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 전시관으로 탈바꿈한 돌고래 이야기관. 서울대공원은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돌고래 방류에 성공했었는데요. 제돌아, 잘 지내고 있지? 동물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 뒤편에는 사육사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쓱싹쓱싹, 발세척과 큐티클 제거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샵에 온 것 마냥 발관리도 받고 배도 채우는 시간. 많이 먹고 건강하렴. 발 질환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발 질환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저희가 발 관리를 매일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무리간 결속력이 강한 동물인데요. 이런 중 한 마리가 떨어지면 다른 코끼리들이 심하게 흥분하기 때문에 분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아. 안녕하세요. 저는 제기와 재순입니다. 아, 누워. 아유, 잘하네. 누웠어. 누워, 누워, 누워. 말 잘 들으면 상을 받죠. 꼬리를 툭툭. 둔감화 훈련 중입니다.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서 체열을 하는데요. 이런 걸 동물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밧줄을 힘껏 당기는 재순이. 이빨과 턱관절에 문제는 없는지 놀이하듯 악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서!
사육사와 긍정적 강화 훈련을 하는 재순이를 우리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저절로 케이지로 들어와서 사육사가 교감하며 편안하게 주사도 맞고 체열도 하는 그런 모습을 관람객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동물원 동물의 진료와 질병 예방을 위한 동물병원. 한눈에 봐도 쾌적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기기와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원에서 이제 아픈 모든 동물은 우리 동물병원에서 진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동물들 진료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진료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상 진단이나 어떤 다른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동형 장비들 위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다른 점이고요. 우리 동물병원은 진료수의사 5명, 수의 테크니션,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수의사를 비롯해 전문 인력들이 때마다 정기적으로 동물들의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검진 동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구역의 재빠르고 똑똑한 사냥꾼, 토종 맹수 슬아소니입니다. 서늘한 날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슬아소니에게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주기 위해 단번에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가 아파도 다 널 위한 것이니 조금만 참으렴. 맹수를 안전하게 동물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잠시 슬아소니를 마취하여 수의사 선생님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슬아소니는 같은 고양이과 동물인 표범과 호랑이보다 작은 편으로 귀에 안테나 같은 털이 특징입니다. 아픈 곳은 없는지 신체 검사, 체열, 심박수 체크 등을 통해 꼼꼼히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맹수의 본능을 알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 치카치카 세척도 합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이여서 저희가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대공원은 이런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동물원 백신 프로그램 및 상시 방역 시스템 운영 등 노력을 통해서 건강한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동물 멸종위기 1급 토종동물인 사냥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종보전연구실은 우리나라 토종동물들의 복원에 힘쓰고 있으며 동물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동물들에게도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했던 한 해였는데요. 사육사분들과 동물 친구들이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며 건강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적인 관리로 세계 속의 종합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